수대, 의자에 침대까지 네. 그냥 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나아요. 아들은 처음에 오니 확 처음이니까 너무 좋았죠. 편해요, 완전. 아기들도 좋아하고. 네. 눈에 보여요. 딱이네.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그럼요. 우리 밑에도 신나겠죠. 재밌잖아요. 뭐. 네. 누나한테 2층을 양보했네? 못 올라가. 외국 분들 계세요. 와, 이 전남 땅끝까지 외국 분들이 계시는데. How did you know this place? There's this telephone number from the Korean Tourism Organization. It's 1330. When you call there, they give you information about sites, restaurants, and all these kind of like tourist information. 알아둬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진짜. 1330은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외국인만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 외국인 친구들 덕분에 좋은 정보 얻고요. 또 이 아주 인연까지 생겨서 기분 좋았습니다. 자, 구석구석 구경하다가 여기다 맛있는 냄새가 나고. 뭘 먹어?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먹고 와, 신받다.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네, 앉으세요. 제가 드시죠. 많이는 안 먹거든요. 아니, 아주 조금 먹어요. 거짓말. 뭐예요? 이거 무슨 고기 냄새 나는데 이거? 아, 이거 그냥 통삼겹살. 저 두께 보십시오. 지금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마침 딱 잘 이거 있네요. 네, 원래는 뭐 보통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근데 카라반에서 즐기는 캠핑이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저 요리를 해보신 거예요. 양념해갖고 저 썰어주십니다. 우와. 썰리는 거 보세요. 그냥 부드럽게 썰리네. 아. 열심히 일한 아빠에게 또 한 입 주시고요. 우리 아들이 싸준 게 더 맛있는데. 저는요, 뭐 제가 직접 싸 먹어요. 제 손으로 싸 먹는 게 난 제일 맛있더라. 아들 딸이 없으니까요. 싸줄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 먹으면 더 맛있죠. 말 시키지 마세요. 네, 캠핑을 계획하고 준비한 건요,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애들 같이 자연을 좀 느끼는 그런 쉬는, 쉬었다 오는 편안한 그런 느낌. 땅끝 해남,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캠핑장이요. 바로 어제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여름의 끝에선 지금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찾으러 땅끝 해남으로 떠나보는 거 어떨까요? 네, 가보고 싶네요. 서울에서 1시간 30분 거리. 이것은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평화로운 목장인데요. 왜 이게 아니었어요? 푸른 초원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화창한 주말입니다. 아우, 예. 황콩. 네, 하오. 놀랍게도 외국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끊이지 않는 발걸음, 요즘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귀여운 송아지 우유 주기에 푹 빠진 가족들. 아이고, 요 녀석 정말 잘 먹죠? 이 꼬마 아가씨는 오늘 송아지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그림책에서만 보던 송아지 실제로 보니까 무서운가 봐요. 홍콩 no cow like this. My farm is no in here. Yeah. 한국의 시골 정취를 느끼기 위해 물 건너 이곳까지 온 사람들. 옥장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차트 2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300명이 왔고, 3,000명이 왔고, 작년에 6,500명이 왔는데, 올해는 매달 1,000명씩 들어와요. 1984년 3마리의 젖소로 운영을 시작한 목장. 지금은 100여 마리로 젖소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 두 번 젖을 짜내 우유를 생산해내는 건 물론이고요. 신선한 우유로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다양한 유제품까지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이 바로 이곳의 인기 비결입니다. 생전 처음 해본 반죽이 묘한 모양으로 탄생했는데요. So typical! 반죽이에 신선한 우유로 만든 치즈를 듬뿍 얹어 마무리할게요. 느낌 아니까? 그리고 노릇노릇 구워내면 그럴싸한 피자 한 판이 완성됩니다. 자, 맛이 어떨까요? 직접 만든 거니까. This is the best pizza I ever had because it's made from fresh milk and cheese. Yeah.
이렇게 신선한 요제품은 이곳에서 예. 직접 가공해서 주문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요 신선한 맛에 한번 빠지면요. 예. 절대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목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